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레벨 51 메카닉 육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버프스공이 9만 정도 나왔고요. 여기다 하나 설치를 해주고요. 아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요. 여기다 한 개를 설치? 여기다 한 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럼 문이 열리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선행을 하냐면요. 일단은 뿌띠로즈 하나 써주고요. 지금 51,000입니다. 자, 지금부터 메카닉 쩌는 레벨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을 봤다가 오른쪽을 봤다가 이런 식으로 불을 쏴줍니다. 불을 쏴주고요. 그 다음에 포탈 들어가서 오른쪽을 쏴주고요. 왼쪽을 쏴주고요. 들어가서 왼쪽을 쏴주고요. 야, 몸이 모자라. 야, 미스가 좀 있긴 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들어가서요. 야, 저기 위치가 별로다. 다시 할게요. 여기랑, 여기랑, 왜안 돼? 여기랑,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해야겠다. 아닌가? 아, 여기 할까, 여기? 여기가 낫나요? 위에 몬스터 젠이 안 되니까?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 1층이 낫겠다. 여기 하자, 여기. 여기랑, 여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쏴주고요. 지금 미스가 심하니까, 파이어로 선행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들어가서 요렇게. 그 다음 들어가서 요렇게. 요게 선행이 빠를런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이랑 경험치가 2%라서 레벨업이 느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74%.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아, 근데 사냥 존나 재미없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나 듣죠? 팡이님 빨코노 봐요. 지금 레벨에 빨코는 좀 무리수 아닌가요? 팡이존슨 구포님 뱁소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벨업. 우리 개갈래님 습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레벨에 빨코가 가능하나? 미스가 너무 심할 것 같은데? 미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나요? 보통 C2를 하고 빨코로 이동하죠. 그 C2보다 빨코가 레벨이 몇 높아요? 여러분들? C2보다 빨코가 레벨이 몇 높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차이요? 17 차이요? 야, 우리 파이어님 뱁상의 선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님 혈액형이 뭔가요? 신화형이요. 아, 존나 재미없네. 죄송합니다. B형입니다. 남자는 B형이 최고예요. 자, 아오이 팬클럽까지 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레벨 100대 되면은, 저는 이 캐릭이 헤비머신건이 우리 시청님 뱁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팡이언님 뱁상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렉 걸린다. 지금 렉이 좀 심해가지고. 아, 원래 남자는 B형이라니까? 자쿰은 레벨 몇대 도전하실 건가요?
오빠 좀 야해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황희원님 별표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쿠물 레벨 몇 대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쿠물 레벨 몇 대 도전해볼까요? 헤비머신건이 속삭이라서 수공만 높으면은 레벨 낮아도 잡을 것 같은데. 너밖에 없는데님 별표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62대는요 솔필 절대 못하고요. 쩔이죠. 레벨 60은 쩔, 62는 쩔이고요. 네, 레벨 62대 자쿰철 맞고요. 70대 헤비를 배우고 한번 바로 찍어볼까요? 레벨 70대 한번 자쿰을 한번 솔프를 한번 해볼까요? 버프를 하나도 안 받고 자쿰 솔프를 기록을 남기려면은 버프를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내 버프만. 너밖에 없는데님 벌써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버프 받고 깨면은 안되지. 파이 무리수 아닌가요? 유리수에요. 존나 재미없네. 이런거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해야지.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네. 나를 선택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드레이븐의 리그에 오신 걸 환영한다. 드레이븐 성대모사예요. 오빠 좀 야해님 스티커 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왜 소환이 안 돼? 왜 문이 안 열리지? 아 너무 멀어요? 아 너무 멀구나. 아 이거 먼 데는 안 되는구나. 아 그렇군. 아 멀면 안 되네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망치 데미지 보여드릴까요? 빵! 빵! 야우야야야야야 이거 원, 이거 미스만 안 뜨면 원킬 뜨는데 미스 때문에 나라라라라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스 때문에 좀 그러네요. 그쵸? 그러면 헤비머신 것만 배우고 노말 솔쿰 한번 도전해봅시다. 레벨 70대 노말 솔쿰 한번 해봐요. 어 해보자. 가자! 될라나 모르겠다. 안 될 것 같은데 미스가 심해서. 75대 갈까 그냥?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79제 무기 끼고 하라고요? 어차피 내일도 자꾸 할거라 뭐 오늘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야 오늘 실패해줘요. 어차피 내일 기회가 있으니까. 자 이 노래는 버스커버스커의 네온사인이라는 이라는 노래입니다. 현재 시청자 8400분 함께하고 있고요.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레벨 70대 미스가 얼마나 뜨죠 여러분들? 미스가 어느정도 뜨지? 근데 헤비머신건이 속삭이라서 스탠스가 100%라서 난 깰 것 같은데? 미스가 떠도 충분히 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냐? 난 왜 레벨 70이 깰 것 같지? 될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파이니 별풍선이 좋아요? 스티커가 좋아요? 스티커가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천 21,600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추천 절차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벨 60되면 미카엘 안경을 끼면 수공이 더 올라갑니다. 레벨 60이 되면 수공이 더 올라갑니다. 오빠 좀 야해님 스티커 하기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다님 아유 스티커 69개 감사합니다. 어우 제다님께서 스티커 69개 선물 아유 고마워요. 69개 아유 고맙습니다. 6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여러분들 별풍선 대신 스티커 주시면은 내일 BJ 랭킹 1위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그대 내 맘을 그댄 파이사인 받아볼 수 없겠니? 오빠 좀 야해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C2에서 드릴 쓰는 게 레벨업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근데 비매너가 있겠지? 여기 해야겠지? 젠장. 슬프네요. 팀장님 중계반에서 뵙죠. 한계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팡이님 생각보다 데미지가 별로네요. 망치 보세요. 망치. 메카닉은요. 이거는 속사류예요. 여러 빨리 공격하는 거라서 이게 한방 데미지예요. 우리 중계반에서 뵙죠. 한계 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매미부대뜸님 뵙죠. 감사합니다. 이 망치 데미지 보시면은 망치를 봐야 세지. 이거 풀버프 9만이 넘습니다. 이 캐릭 풀버프 9만 이상이에요. 9만 이상 풀버프가 이 망치를 해야 셉니다. 망치. 아 우리 너밖에 없는데님 뵙상기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벨이 55가 됐습니다. 그래도 레벨업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망치를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망치. 망치는 레벨업 할 때마다 데미지가 정말 수직 상승이에요. 이거 레벨업하면 수직 상승인데 데미지가 얼마나 오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노크리 12만. 노크리 12만도 뜨네요. 크리티컬이면 한 15만, 16만, 17만도 뜨겠네요. 팡이님 3배인가요? 아니요 3배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팡이님 오늘 방송 언제 방송하나요? 3차 찍을 때까지 안 잡니다. 캡슐이요? 아 그래요? 비추고 여기도 장어구이 같은 게 드롭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캡슐 안 먹으면 안 돼요? 캡슐 먹는 시간에 한 대 더 치는 게 더 경험치가 많이 오르는데? 그냥 사냥하는 게 경험치가 더 빨라요. 캡슐보다. 우리 마지막 10세님 스티커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우리 10세 아 우리 10세님 스티커 3개 2개. 아 우리 열혈팬 10세님. 센스있게 또 스티커로 또 아유 10세님 스티커 한 개 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모아서 한 번에 먹으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캡슐 받 와 우리 10세님 스티커 119개 아 우리 10세님 감사합니다. 랭킹 도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 또 스티커 50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10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작품이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70대는 아마 미스가 좀 심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스가 거진 미스가 떠가지고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헤비머신건이 워낙 공속이 빨라서 가능하기도 하겠다. 우리 빵이님 뱁서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왜요? 왜요? 다 왜 오 그래? 야 우리 그래님께서 아우 스티커 112개 감사합니다.
10cm 스티커 5개 감사하고요. 아, 우리 고래님께서 스티커 112개. 야, 우리 BJ 랭킹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팡이님, 메카니 육성 왜 하시나요? 이게 이제 내 본 캐릭이 될 거예요. 평생 키울 캐릭. 타비제 비교바로 하지 마시고요. 팡이님 축구 좋아하시나요? 아,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3일 낚시님 뵙서 세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생 때, 축구가요, 친구들이 축구할 때, 아, 친구들이 아니고 같은 반 애들이에요. 찐따였어요. 그, 창문에서 구경했어요. 한 번만 껴달라 그러면은, 못한다고 싫대요. 아, 예전에 한 번 골키퍼 시켜줬는데, 시발에 한 번 먹혔다고 존나 욕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축구는 접었어요. 야, 우리 고래님 119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고래님 스티커 119개 감사드리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낚시님 두 개 한 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낚시야. 세 개 두 개 한 개를 썼는데 아이디가 낚시야. 비추고 팡이님 B형인가요? 네, 저 전형적인 B형이에요. 성격. 그리고요, 방송에서 화내는 거는요, 유리멘탈 혈액형이랑 관계없어요. 진짜 님들이 방송해봐요. 웨이프 방송. 그래요, 골키퍼를 했어요. 했는데, 아, 씨발, 한번 먹혔다고, 아, 일진들한테 빵 사줬어요. 아, 진짜, 씨.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슬프네요. 자, 일단은 덱스를 찍어주고요. 우리 추천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인이 농담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 근데 원래 인생은 이런 거예요. 카님, 페인이 아토믹 13까지 찍는 거예요. 그래요? 아, 괜찮아요. 스킬 초기야 주거든요. 기존 캐릭이라. 팡이님 친구 있나요? 친구요? 죄송한데요,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네요. 파이님, 도라에몽 성대모사 해주세요. 또 해달라고. 아, 친구야 대나무 헬리코통. 존나 미친놈 같네요. 이거 좀 시키지 마요. 내가 착하니까 해준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야, 조르상디, 내가 눈에 달려버릴 거거든. 루피예요. 굉장히 목이 아프네요. 파이님 여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요? 야, 몸이 오른쪽이 오른쪽에 많이 있나봐. 아씨, 오른쪽에 있어. 여자친구가 있어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여자친구 생겨도 말 안 해줄건데. 우리 빵셔틀빵이님 뱁서 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목 아파. 우리 빵셔틀빵이님 뱁서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캠방송도 아니고 여친을 왜 물어봐. 빵셔틀빵이님 뱁서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빵이님 남도일 성대모사 해주세요.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지금부터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첫번째 미라니
섹시해요. 섹시해. 두 번째 세모, 얼굴이 족같아요. 성형 좀 해요. 아, 뵙선 감사합니다. 우리 꽃날두님 두 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뭉치, 너는 존나 뚱뚱해요. 살 좀 빼요. 미란이보다 볼륨이 커요. 시발. 이거는 개그예요. 성들이 아닙니다. 이해해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관련빵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낚시꾼빵이님 벽서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빵이님 목소리가 이성균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봉골레 하나 파스타 하나. 빨리빨리 하네. 낚시꾼빵이님 벽서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아, 존나 더워. 아, 덥다 덥다. 타비제이 성대모사는 녹화 중에는 절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타비제이 성대모사 시키면 안 돼요.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개그맨 김경진. 이 개그맨 김경진 성대모사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기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라면은 여자친구 생깁니다. 일단은 이 목을요 좀 깔고요. 이 이런 모습 내봐요. 이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이 목에다 좀 힘을 주고 하는 건데 이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이 이런 목소리 나와야 돼요. 이 목소리로 이 안녕하세요. 김경진다에 에 파기님 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옛날에 노홍철도 했었는데 노홍철은 이제 못하겠다. 제가 노홍철 성대모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진짜 옛날에 했었는데 아 근데 지금 못하겠어. 안 돼요. 허접됐어요. 진짜.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근데 그거는 목이 안 가야 돼.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아, 3일 낚시님 별표 3개 감사합니다. 저분은 아이디가 낚시인데 별표선은 3일 쏘네. 성대모사 자유자재네요. 아, 이거 성대모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파기님, 아오이소라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아오이소라요?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나시님 벽서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대무리가 잘해요, 대무리가. 예, 제 스카니아의 팡이 존슨 대무리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거 잘해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벨이 58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62를 찍어야 됩니다. 62를 찍어야 돼요. 낚시님 뵙수한 게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2를 찍어야 됩니다. 일단은 62가 제일 큰 목표고요. 비추고 그댄 내 옷사인 밤하늘에 남겨주고 yeah. 맞습니다. yeah. 광개토대왕 성대모사 해주세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순신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 쪽으로는 약해서. 아, 죄송해요. 아, 그 뭐지? 족을 무찔러라. 이순신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맞다. 이순신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 쪽으로는 약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진짜로 아 사정이 있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서 그래서 좀 공부는 좀 집어치우고 막 그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싫어요. 자, 일단은 팡이님 알바바 해주세요. 알바바요? 알바바?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제가 만든 애교거든요? 혹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캠 BJ분 있으시면요, 저 이거 안 써도 되니까 사가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카톡 아이디면 돼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렉이 너무 심하거든요. 우리 도배 좀 자제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파기님 근해 공식이 뭔가요? 야, 근해 공식 물어본 사람 존나 많네. 며칠 전부터 미치겠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요.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미지수를 구할 때 그 인수분해를 해서 미지수가 안 나오면 근해 공식을 써야겠죠?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은 뒤집어지겠죠? 마이너스면은 반대고? 야! 나 그래도 수학은 좀 했어요. 아이 진짜.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라라라딴. 선우 용녀 성대모사 해주세요. 그런 거 못해요. 근해 공식 빵이님 별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빵이님 박근혜 공식이 뭐예요? 죄송한데요. 그냥 주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12시 대기 3분 전입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22,000개 감사하고요. 우리 모바일 방송 우리 여러분들 3분 전입니다. 2분 전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신 다음에 터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엄지 버튼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추천 버튼 터치해주세요. 아니 클릭해주세요. 우리 22,500분 감사하고요. 추천과 제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존나 배고프네. 꼬르륵 젠장. 존스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597님 아유 스티커 5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유 597님 스티커 5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313님 뱁상기 감사하고요. 아유 597님 아유 BJ 랭킹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요 제가 별풍선이나 스티커 받는 거 저는요 해줄 게 없잖아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데 뭘 해주 저는 아이디를 외우는 편인데 영어 아이디는 죄송하지만 외우기 힘들거든요. 항상 별풍선 받고 스티커 받은 거 방송 끝나고 한 번씩 훑어봐요. 누가 썼나. 그래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막 50개 100개 막 주시는 분들. 근데 그 자제 어패님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아이디를 좀 바꿔서 써요. 영어 아이디 너무 힘들어 외우기. 다음에 보면은 스티커 쓴 사람인지도 몰라.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팡이님 등차수열 합의 공식이 뭔가요?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수요. 또는 가운데 항 곱하기 항수요. 팡이님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바꾸는 방법이 뭔가요? SN으로 바꾸는 거요? 그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내가 써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두산을 타죠. 1부터 100개 우리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등차수열 그 등차수열이 뭐냐면은 아 공부 얘기하면 안 되는데 12시 지났네요. 진짜 신기해요. 고래님 스티커 아 우리 고래님께서 스티커 69개를 아하 우리 고래님께서 스티커 69개 감사합니다. 아 이씨 12시에 69개 쏘시면 어떡해. 미치겠네 진짜. 아 방종해야 되나? 효근 면회님 뱀수한기 뱅가이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 시간에 읽고 있으면 어떡하니. 아이 생각나잖아. 팡이님 자폐야 성대모사 해주세요. 아 그 우리 메이플스토리 비매너 하는 애들 성대모사요? 아 여러분들 메이플스토리 안에 우리 방송 그 악플 다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성대모사 해줄게요. 아 이거 존나 웃긴데 여러분들 진짜 빵 터질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비싼건데 안 해야지 그냥.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많이 눌러주면 해줄게요. 우리 추천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벨 60 다 돼가요. 여러분 미카엘 환경기입니다. 스공이 더 올라갑니다.
아,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받고 해드릴게요, 이따가. 야, 레벨업 다 돼가. 그댄 레몬 사인. 레몬 사인?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자, 여러분들 레벨 60이에요. 자, 미카엘 안경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낚시님 뵙서 3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카엘 안경을 착용해볼게요. 스공이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이템 착용할게 미카엘 안경 하나죠? 더 이상 없고, 레벨 65가 돼야 이어링을 끼죠? 맞죠? 이제 착용할 거 없죠? 확실하죠? 맞죠, 여러분들? 부금이고요. 자, 지금 노버프 스공이 레벨 60에 4만입니다. 아니다, 4만 넘지? 이거 스탯 4600이에요. 버프 아예 없이 4600인데요. 지금 노버프 스공이 4600이고요. 3일 낚시님 뵙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문 끼면 스공이 내려가요. 내려가지? 자, 여러분들 미카엘 안경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가운도 내려와요. 자, 갑니다. 안경 갑니다. 안경. 와! 노버프 안경 때문에 5천이 증가했습니다. 스샷 좀 찍고. 레벨 60의 노버프가 45,000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바로 레벨 60 메카닉이 노버프가 45,000입니다. 쩔어! 하지 마세요. 렉 걸리니까. 노래만 틀 테니까 쩔어 하지 마요. 진짜 하면 안 돼요. 안 돼, 얼려야겠다. 와! 45,000입니다, 노버프가. 덱스가 1711이고요. 굉장히 데미지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챗 부탁드리고요.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12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질챗 부탁드리고요. 아, 녹화가 너무 길어져서 녹화를 종료하고 출발하도록. 아니구나. 별로 안 길어졌구나. 그냥 해야지. 자, 여러분들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추천 버튼 클릭.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우리 포기님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한개 감사하고요. 그리고 레벨 80 찍으면은, 아니 레벨 80 찍으면요 스카니아 섭취작 불벨 이런 거 낍니다. 스카니아 섭취작 불벨 뭐 이런 거, 014 27퍼 뭐 레벨 75대 덱스 27퍼 망토 이런 거, 뭐 덱스 27퍼 망토, 덱스 뭐요뭐 귀고리, 그리고 뭐칠레 공격력 18퍼 덱스 6퍼 뭐 이거 뭐야 이게 해적 총뭐 이런 거. 네, 이런 걸낄 생각입니다. 그리고 레벨 70에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누가 날차는 차장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랑이님 피라미드 솔프예요. 피라미드가 뭔데? 경험치 많이 올라요? 잘안 오를 것 같은데? 여기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왜 자꾸 피라미드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빨코 보여드릴까요? 지금 빨코가 레벨업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빨코 미던 콜? 진몽님 빨코 못 오죠. 너무 멀죠? 어? 이동 있어요? 아우, 진몽님 신발 값은 나중에 드릴게요. 야, 빨코가 레벨이 몇이에요? 아니야, 빨코 될것 같아. 빨코 갑시다. 피라미드 말고요, 그냥. 아, 피라미드가 뭔데 도대체? 저 진몽님 잠깐 피라미드가 뭐야? 아, 빨코 가고 싶은데. 이거 혼자 들어가요? 아, 4명이어야 돼요? 저 레벨 낮으신 분 4명 있습니까?
야, 이거 레벨 몇부터 몇까지인데요? 야, 우리 회장님께서 112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 112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대 좀 주세요, 진몽님. 아, 우리 회장님 112개, 119개. 야, 우리 회장님 112개, 119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유, 북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진몽님 저 원대 좀 주시겠어요? 주셨네요. 진몽님 일단은요, 우리 그 거기 갈 거예요. 우리 거기 갈 건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육거팡님, 네. 우리 팡천님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딱한자님 별사랑 한 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뚜루루루루 뚜. 이거 몬스터가 어디로 나와요? 이거 한 자리씩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거 경험치 좋아요? 근데 내가 아니어도 저분들이 막는데? 야, 헤비머신건 이게 바로 메카닉 70입니다 레벨 70대 헤비머신건을 배우는데요. 아, 맨 위에요? 이거 왜 안나와? 이거 경험치 많이 올라요? 이거 원킬이잖아. 경험치 별론데? 장난치나? 장난치냐고 이 개나리야. 얘, 아, 아, 클리어 경험치에요? 이거 클리어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막판에 경험치 쩔어요? 보겠습니다, 한번. 레벨 65대 귀걸이 하나 더 끼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일단은요, 잠시만요. 네. 사람들을 왜 추방해? 아, 근데 이분들 추방하면은 내가 비밀어잖아. 그럼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해주지. 그럼 비밀어 아닙니까? 이걸로 여러분, 망치가 초록색입니다. 어, 망치 간지나요? 빠세이 28만 뜬다. 28만 데미지 봐. 28만 봤어요, 크리? 야, 뒤져라. 죽어라. 허지지지지지지.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스공이요 57,000이네요 딴딴딴. 아, 좋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탑재의 비교 발언은 강퇴입니다. 따라라라란 단단단단 핫단핫. 여러분들 12시 지난 거 알죠? 우리 여러분 추천 2,000개인데요 우리 시청자 지금 만명 있는데 2,000개밖에 안되네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요, 저 이거 힘들게 준비한 건데 우리 추천 좀 해주세요.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센스 있잖아요. 12시가 지났으니까 하루가 바뀐 겁니다. 모바일 방송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엄지 버튼 있어요. 화면 터치하시고요. 또 우리 달달님, 아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밑에를 도우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안 도와도 다 잡네. 이거 도울 필요가 있나? 이거 근데 경험치 많이 줘요? 정말로? 이건 뭐야? 포인트를 쓰는 거야? 파티장이 쓰는 거예요?
아, 힘들 때 쓰는 거야? 야, 밑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겹게 잡냐? 야, 헤비머신 건 있잖아. 아니구나. 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못 잡아. 야, 헤비머신 건 있잖아. 헤비머신 건이. 이거 마지막에 힘들어요,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힘들어요? 야, 유커팡님. 야, 여러분, 헤비머신 건 쩐다. 헤비머신 건 데미지 봐. 나 빨리 레벨 70 찍고 싶어. 어떡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렇게 원래 도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요, 이거 빨리 잡는다고 좋은 거 아니죠? 아, 이게 20단계까지 있어요? 그렇구나. 야, 얘네 세네. 내 거 잡아야겠다. 야, 근데 이분이 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요, 20단계까지 못 깨는 사람도 있어요? 무자본 깨기 힘듭니까? 팡이님 왜 초록색이세요? 저 초록색깔 뽑았으니까요. 왕코빠레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초록색깔 잘 안나와요. 아, 많아요? 근데 밑에, 근데 밑에 굳이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레레렛. 당연히 화염방사기 추천해요. 그럴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세이. 좋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원래 도와주면서 하는 거야? 센 사람이? 어, 재밌는데 이거? 재미는 없는데 그냥 할만하네요. 이거 음악 좀 들어볼게요. 아, 좋다. 여러분들 12시 지났습니다. 추천 좀 합시다. 아우, 3300개밖에 안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바뀌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우리 모바일 방송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우리 왕코파리님 박수 한 개 감사하고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짜증나네요. 시끄러워. 팡이님 왜 컨트롤이 느리세요?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요. 저 사냥할 때요, 메이플 안 봐요. 잠깐 봐요. 채팅 때문에. 사냥 열심히 집중하면은 여러분들 또 채팅 안 읽어준다고 뭐라 하니까. 발컨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랭커를 찍는 입장이었으면은 채팅창 안 보고 진짜 사냥했다. 팡이님 뭘 봐요? 머리요? 우리 문매령님께서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라의 눈을 쓰라고요? 라의 눈? 이거 뭐하러 써? 이 파라오 스네이크가 보스예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아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우리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안 하신 분들 4,000개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지금 11,000명 있습니다. 아, 우리 6,000개만 갑시다, 여러분들. 6,000개, 반도 안 가. 12시가 지났어요. 추천 안 누르시면은 가위 눌립니다. 귀신 나와요. 추천 안 누르시면은 찐따. 대물이. 추천 안 누르면은 팡이 존슨 대물. 추천 안 누르시면은 대물이. 추천 안 누르면 올시굿.
추천 안 누르면 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다 내 거 다 잡고 도와주러 가는 거야? 램찡님 뱁스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공속이 빨라졌어 얘네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추천 안 하네 진짜. 아 진짜 안 하네 진짜. 5천 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시청자 11,000명인데 파이어베이 좋아요. 야 항이은님 밀린다 항이은님.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톡이요 플러스 친구 있죠. 거기 메이플 스토리 있거든요. 카톡 풀친 하면은 메이플 풀친 하잖아요. 그러면 고학이 고학인가 그거 두 개 준대요. 꼭 풀친해서 고학 받아서 네 예 고학 받으신 다음에 그 고학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 방송 BJ 팡이 메카닉 육성 중 치시면 돼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학 거래 가능한가요? 거래 안 되는 거 주겠지. 거래 되는 거 주겠어? 파이님 뻔뻔하네요. 맞아요. 저 뻔뻔해요. 저 잘생겼어요. 는 농담이에요. 까지 마요. 존나 무서워. 아 존나 까네. 농담이에요.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안 이거 내가 도와줘야겠다. 안 그러면 이거 밀리는 사람이 있네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절차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팡이님 나락 성대모사 해주세요. 내 이름은 나락 요괴트라. 나를 그렇게도 먹고 싶으냐? 참 먹어라.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어디 갔어요? 제가 그냥 위에 두 층 쓰면 안 돼요? 유커님 그냥 밑에 가서 도와주세요. 제일 세신 분이 누구야? 메카닉님들 내가 위에랑 아래랑 두 층 쓸 테니까 그냥 어 끝났네. 뭐야 1업 한 거야? 7분의 1업이에요? 이게 몇 분 지났어요? 경험치 괜찮네? 근데 별로예요. 저는 그냥 사냥하는 게 더 좋아요. 네트 에메랄드가 뭐예요? 아 인벤토리가 없대. 저 받아야 돼요? 팡이님 복근 있나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복근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복근 있는 남자 안 좋아해요. 요즘 누가 복근 있는 남자를 좋아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어디에 쓰는 거야? 아 이거 불벨로 받을 수 있어요? 아 200개? 이거 언제 받고 앉아있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빨코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추천 절차 안 하신 분들 우리 추천 절차 합시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3차 전직 보여드려야죠. 리봇 부캐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만약에 빨코가 잡히면요 빨코가 미스가 안 뜨면 미스가 한 번이라도 안 뜨면은 빨코 사냥 정말 빠를 겁니다. 우리 시말바님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진목님 저기 계시죠? 빨코가 만약에 잡히면요 정말 사냥 속도가 빠를 거예요. 우리 고래님께서 벌써 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헤비머신건 쿨타임 없습니다. 자 일단은 빨코를 사냥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어? 아 포탈이 있구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되네요. 요렇게 가지고 노네? 작상대상님 30개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상대상님 30개로 팬가입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레벨 61. 여기는 여기 미던이에요. 미던이라 비매너 없어요. 여러분들 빨코 산행 어떻게 하냐면, 아 빨코 산행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옛날에 메카닉 육성 했을 때요, 개쩌는 산행 보여줬죠. 어떻게 하는 거냐 보여드릴게요. 메카닉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요. 제가 메카닉 옛날에 레벨 고렙짜리 경험이 있어서. 야 우리 고래님께서 벌써 112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고래님 아유 11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고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다 세워요. 여기다 세워요. 자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요, 스탠스가 100%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 1분에서 2분의 1업 합니다. 아니다, 1.5배가 없으니까 한 2, 3분의 1업. 잘 보세요. 갑니다. 지금부터 레벨업 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이거 근데 데미지가 세야 가능해요. 데미지가 세야. 지금 레벨이 낮아서 그런데 미스가 개쩌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진짜 2, 3분의 1업이에요. 진짜로. 아래랑 위랑 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 미스가 너무 심하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솔직히 너무 오바 때렸고 이거 레벨 한 65대 왔어야 돼요. 레벨 65대. 아씨. 야 미스가 좀 심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레벨업 할 때마다 점점 레벨업이 빠릅니다. 혼줌이요 시말바님 드세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혼줌 시말바님 아래 혼줌.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험치 업하는 거 보세요. 경험치 보세요. 경험치 바를 보세요. 경험치 바. 여러분 경험치 바를 보세요. 경험치 바. 장난 아니죠? 이거를 계속 반복 사냥하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레벨 70까지 정말 30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레벨 70 다 돼가는데 이게 자쿰쩔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자쿰쩔은 파티 그 퀘스트를 깨야 되잖아. 복잡하잖아. 이게 자쿰쩔보다 빠르기 때문에 저는 70을 여기서 사냥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12시가 지났으니까 추천합시다. 시청자 12,000분 함께하고 있고요.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하루가 바뀐 겁니다. 하루가 바뀌어서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추천 버튼이 있고요. 아 여러분 추천 좀 해요. 아 진짜 안 하네. 여러분 이게 미스가 심해서 느려 보이는 거고요. 한 레벨 3, 4 정도만 더 올리면은 그때는 미스가 덜 뜨면은 괜찮아요. 우리 뿌잉 사랑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스가 좀 심하네요. 아 미스가 좀 심해서 그렇지 아우 너무 빨리 왔다. 그래도 느리진 않는데 너무 빨리 왔네요. 그래도 일단 레벨업. 우리 시 브레이크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타좀 합세님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퍼펙트 아머를 만렙을 찍도록 할게요. 네 요거를 만렙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요 너무.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녹화를 잠깐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